안녕하십니까. 엑소우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데요. 2월 16일 22시 59분 32초에 일본 후쿠시마 오카와라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해의 깊이는 52.3km고요. 지금 위치는 여기입니다. 나미에서 후쿠시마에서 7.3 이후로 계속 많은 해상에서의 지진이 내륙으로 넘어와서 후쿠시마를 지금 내륙으로 친 겁니다. 오카와라 이쪽으로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여긴 센다이고요. 센다이 대지진 기억나시죠? 동일본 대지진이요. 오카와라 같은 경우는 저 2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2년 전인가 그때 일본 정부에서 이제 피난 갔던 사람들, 분들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원전에서도 이렇게 멀지가 않고요. 이 오카와라에서 규모 4.4의 그 지진이 발생됐는데, 내륙에서요. 내륙에서 발생된 건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오늘 18시 55분에도 러시아의 오제르노브스키에서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캄차카 반도요. 남쪽이죠. 남부에서. 예, 발생을 했고요. 그 전날에 이제 여기 쿠릴열도에서 이제 또 지진이 발생이 됩니다. 캄차카 반도 남부에서 오제르노브스키에서 발생된 거고요. 말씀드렸던 쿠릴 열도에서 이제 그 15일 날 어제 21시 20분 02초에 쿠릴 열도에서 여기입니다.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그 재팬 볼케이노 아일랜드라고 해서 화산섬에서 났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그 2010년도 9월에 어떤 지진학자분이 맞췄어요. 지진 날 거를, 혼슈, 동일본 대지진을. 그때 그분이 지진 바로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온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많이. 네, 그, 볼케이노 아일랜드에 지금 5.1 상황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1월 31일에도 여기 볼케이노 아일랜드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날 상황을 보면 이제 로열지에 대해서 계속 여기죠? 라고 있거든요. 파피아뉴기니 여기입니다. 필리핀,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남위에 까마이시까지 지진이 계속 좀 나고 있는 많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라인에서 오늘까지 벌써 7일째죠?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도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진이 났고요. 불의 고리에서 계속 이렇게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어떻게 지금 일본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좀 사실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참혹한 것이기에 이거를 어떻게 어떤 분이 댓글에 뭐 지진 나는 거 좋냐? 저는 전혀 좋다는 느낌 아니에요. 단지 이런 글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냥 일본 분들한테는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하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남미에서 연속 세 번 지진이 났었죠. 7.3입니다. 14일 날 남미에서 4.3 이렇게 두 여진 발생을 했고요. 끝나면 좋은데 이게 끝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후쿠시마는 인구 180만 명이고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 현안입니다. 도호쿠 대지진이 지금 날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테현 가마이시에서 5.2에 지났죠. 여기입니다. 계속 지금 혼슈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마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본대지진 때 많은 피해를 본 도시예요. 쓰나미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와이트양 같은 경우는 칠레 지진 때도 쓰나미 피해를 해가지고 많이 사망을 하시고, 그때 그 2015년도 8.3 지진 때에도 쓰나미로 많은 피해를 받으셨죠. 그 이아펠이라고, 지금 칠레도 계속 이아펠, 그 산티아고하고 그다음에 그 이키케하고 계속 지진 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일본한테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내륙으로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 러시아로 갔다 캄차카 반도 브리고리에서 지금 쿠릴에서 브리로 갔다가 캄차카에서 지금 오버라스키에서 지금 다시 내리고 와가지고 후쿠시마를 쳤습니다. 내륙을 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예전에 종교적으로 자꾸 이제 제가 사실 느낌을 잠깐 얘기하는 건좀 사과드려요. 제가 예전에 종교적으로 좀 방황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그런 종교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러한 사주팔자라든지 그런 것도 좀 공부도 좀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신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글쎄,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한류 대스타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제가 마쳤던 적이 있었어요. 꿈에서 봐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성경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제가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는 그러한 지진의 어떠한 정보,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 데이터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팩트만 가지고서요. 제가 이제 어떠한 제 느낌을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지향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아까 절대로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팩트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팩트는 홋카이도 후쿠시마가 위험하다. 홋카이도도 많이 위험해 보인다. 대만도 일주일 정도는 추위를 지켜봐야 된다. 예, 오늘 또안 좋은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